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색과 굵기의 범위를 설정을 했죠. 그러면 이제 연필의 색과 굵기를 이제 지정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에서 보이는 이색 변수의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어때요? 색의 값이 이렇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색을 0에다 한번 두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0은, 음, 빨강색이 됩니다. 자, 굵기도, 굵기 변수도 이렇게 서서히 움직여주면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9에다가 놔둬 보도록 할까요? 굵기 변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네, 숫자가 바뀌는 거볼수 있고, 숫자 아, 9 정도로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색과 굵기를 지정했으니까 네,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그림이 그려지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에 보면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차를 조금 주기 위해서 제어에서 1초 기다리기를 이렇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출발 위치가, 물론 마우스를 따라다니지만, 연필이 눈에 또, 눈에서 또안 보이면, 그렇죠? 그래서 출발 위치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에서 XY 위치로 이동해서 0에서, 자, 0에서 연필이 대기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펜에 관련된 건데, 지금 코드에 보면 이제 펜이 없죠? 그래서 확장 기능 추가하기를 해서 펜의 색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 기능 추가하기를 눌러서 펜이 보이죠? 펜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펜에 관련된 내용이 어, 추가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모두 지우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두 지우기 블럭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모두 지우기 블럭은 무대 위에 있는 펜의 흔적, 또 도장을 찍은 흔적 이런 것을 지울 때 사용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네. 자, 이제 펜이 마우스 따라다니면서 계속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제어에 보면은 무한 반복하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만약에 뭐 뭐라면 아니라면을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마우스가 눌려져 있을 때만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뭐 뭐라면 마우스가 이제 눌려져 있을 때라면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디에 가 보면 되냐면 감지에 가 보세요.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했느냐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에 사이에 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우스를 클릭했느냐라는 거죠. 클릭했으면, 연필이 어때요? 마우스 포인터 쪽으로 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동작에 보면은, 음, 자, 위치로 이동하기가 있어요.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기를 이렇게 가져오고, 목록을 눌러서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자. 그러면 연필이 마우스 포인터 쪽으로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 색깔을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펜에 보면은 네, 펜 색깔을 지정하기가 있습니다. 숫자로 된 거를요. 자, 이렇게 가져오고요. 펜 색깔을 50으로 정하기 블럭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어때요? 여기서 지정한 색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 색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에 가보면 색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 이렇게 넣어주면 여러분이 지정한 색의 색깔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또뭐 해야 되죠? 굵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펜에 가보면, 이제 굵기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거를, 네, 펜 굵기, 펜 굵기를 뭐로 정하기, 블럭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펜 굵기도 어때요? 우리가 이제 굵기 변수가 있죠? 여기서 지정한 값이 1이 들어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에 보면은 굵기가 있습니다. 굵기를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정한 색이 여기에 펜 색깔로 들어오고 또 여러분이 지정한 굵기가 펜의 굵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마우스가 펜처럼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펜에 보면은 펜 내리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펜 내리기를 해주면 펜을 내려서 스프라이트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아니면 어쩌죠? 마우스 포인터를 누르지 않았으면 그림이 그려지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펜 올리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을 올려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무한 반복 안으로 쏙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펜, 펜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블럭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실행과 저장에 대해서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